첫 번째로 에코프로고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외부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 피해 민감한 가격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회사들,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상은 그 두 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2차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차전지는 최근에 급등과 꽤 큰 폭의 조정, 그 사이에 2차전지 산업에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장 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LG화학을 필두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3분기의 판가는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양극재 판가 최소한 20%에서 30%는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메탈 가격들이 정체를, 하향 정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걸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를 P 곱하기 Q에서 P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럼 매출을 계산할 때 보면은 P가 떨어진 게 계산되다 보니까 Q는 계속 우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기적인 일시적인 거든 3분기는 안 좋을 것이다. 이게 반영되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P를 계산하는 메탈 가격을 점치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환율도 어렵지만 이런 수요와 공급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어렵죠. 게다가 또 최근에 리튬 가격이 한 20% 하락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비는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애써 양극재 쪽의 대표주자 에코프로 BM이 거의 고점에서 한 반토막 날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까지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 이게 그때 약간 과열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수급상의 이슈가 네. 그렇죠. 그러면 아마 요 경로로 쭉 갔었으면은 이거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네. 요 경로로 갔었으면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갔다가 아유 실적이 3분기 별로래 그러면 가다가 다시 이렇게 그렇죠. 또 들어왔던 요게 없던 국면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을 텐데 오버슈팅이 나왔죠.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언더슈팅까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P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메탈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번에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주가는 또 쫙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Q라고 하는 증설을 계속하다 보니까 확대되는 Q는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P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Q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우상향은 맞다라고 보는 게 성장의 한 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뭘 2차전지는 그런 그 노이즈, 쏠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네. 기간 조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그죠. 네. 약간 이제 조정을 거치고 가는 겁니다. 네. 어떤 기업들 그러면 종목 대방출 10배짜리 네. 하나 알려주세요. 10배가 이미 났고요. 네. 네. 그다음부터도 네. 또 다른 10배를 향해서 갈 것이냐. 네. 이거는 이제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시장의 트렌드와 아니, 상남자가 약한 모습 보이시네. 뭐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 다 팔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어떤 추세를 계속 맞춰가면서 그게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딱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어떤 스프레드를 잘 조정을 해서 네, 우리 계열사는 이걸 가지고 잘 꾸려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수직 계열화가 된 회사들이 가장 타깃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에코프로고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만큼의 외부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 이게 피해 민감한 가격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회사들. 네. 통제보다 좀 제어할 수 있는 회사들.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게 되면 대상은 그 두 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게 좀 방법이거든요. 달라진 게 없네요. 그죠? 네.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이면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번 또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심이 좀 식히는 구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격 조정의 흐름보다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갖추면서 약간 120만 원대에 대한 저항들 확인하고 약간 묵직했다가 한 또 100만 원대 초반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 100만 원대가 약간 이탈하거나 그럴 때 보게 되면 또 심리가 아이고 저거 무슨 안 되나 봐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한쪽으로 좀 쏠려서 위축되는 구간 쪽에서는 대응하는 거는 맞겠다. 한쪽으로 보시되 아직 어떤 또 8월 달에 MSCI 리뷰도 이벤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약간 수급적인 변화들도 생각하게 되면 네.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모두 다
박스권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네, 그게 또 지난번에 장중에 153만 9천 원 갔을 때 일시적인 그 윗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위아래 꼬리는 좀 잘라주고 볼 필요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 꼬리 자르고 보면 한 130만 원, 그 다음에 한 100만 원 요 사이에서 지금 이제 옆으로 네, 행보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걸 생각하게 되면. 뭐 곧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정도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은 나오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어떤 Q의 확장세가 꺾일만한 요인들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 꺾일만한 요인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아유 우리 그냥 화해하고 중국하고 좀 화해하고 너네들 우리 LFP 우리 쓸게 와서 우리 마음대로 또 투자해 이런 식으로 약간 장벽을 제거하게 되면 그때는 특수 프리미엄들이 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기는 어렵죠. 그죠? 그러기는 네. 너무 많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쪽으로 중심으로도 여전히 지금 투자가 활발하게 네. 진행되어 있고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Q의 확장은 계속 또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도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위에 이제 윗꼬리 마치 마찬가지로 길게 자랐던 이날을 그 윗꼬리를 한번 잘라보면 네. 위로 한 66, 7만 원 그죠? 그런데 네. 밑으로 한 55만 원 선이 또 깨면서 조금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때 나왔던 변화 중에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청산이 한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예. 그에 따라서 약간 주가의 변화도 한번 나왔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로 주룩 밀려오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포스코홀딩스가 포철 절강사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외국인들의 또 대치와 같이 이어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점진적으로 지금 철강 쪽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소재 쪽으로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는 기조가 매년 확인이 되기 시작하고 넓어간다. 그리고 또 투자하고 있는 변화들까지도 계속 또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런 아마 이 시작했던 요 구간들, 그러니까 50만 원대 전 안쪽까지는 언제든지 뭐 조정은 받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지만 그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레벨업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기간 조정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이제 일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 변환기였고요. 네. 양극재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피의 손상을 Q로 메운다고 하나 어쨌든 간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죠. 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 M은 포스코 퓨처 M은 뭐 오른 거 다 밀려버렸네 그죠. 다 밀렸고 네. 그럼 차라리 음극재? 꼭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네네.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게 되면은 네. 차라리 양극재 다시 양극재를 계속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단계쯤 쪽에서 요거 이탈하는 가격들 쪽에서는 매수를 봐야 되겠죠. 그게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즉하고 움직여서 약 한 37만 원대까지 또 어느 순간에 악재를 반영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으면 그게 어느 정도 주가에 확인됐다고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일단 또 1차 저항권이 아니겠느냐 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 M도 지금 자리로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기조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레벨을 뭐 44만 원 그다음에 뭐 47만 원 이런 식으로 또 레벨의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그런 데를 보시면서 일단 뭐 아유 나는 저가 매수했던 거 또 비중 줄인다 아니면 그냥 가보겠어 라고 하는 어떤 중기 단기 전략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2차전지는 뭐 결국 얘기하다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기업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M 그렇죠? 네. 한 네 종목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네. LNF는 좀 낄 자리가 없나요? LNF는 확장이 좀 약합니다. 네. Q의 확장이 좀 약합니다. 좀 보여줘야 돼요. 그죠? 뭐 네. 전구체하고 일관체계 한다는 것도 기대감이 있는데 그죠? 네. 그냥 그 기대감만이 아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보여줘야죠. 그죠? 맞습니다. 네. 금양 같은 경우도 워낙 변동성이 크고 그죠? 네. 네. 장비주도 뭐 기대만큼 폐배터리도 순환매 성격이 했지만 그렇게 주도주는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앞서 네 종목이 그 주도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네.
핵심에 집중하자. 그렇습니다. 백투베이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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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 하반기에 또 장이 추세적으로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가장 대표적인 두 축 핵심 섹터 반도체와 2차 전지 얘기했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